홍콩 공항에서 조금 저렴하게 아침 식사를 들수 있는 곳을 좀 알려드릴게요. 여기는 터미널 2입니다. 터미널 2는요, 한국의 뭐 제주항공 그리고 이스타항공 같은 조금 저가 항공사 이제 그 출국 카운터가 있고요. 이쪽에 여기 사삼회장이 있는데 사삼회장을 보시고 왼쪽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. 이걸 타고 올라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는 혹시 홍콩 공항에서 우측하실 때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. 좀긴 이런 의자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홍콩 공항에서 우측할 때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.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왼쪽으로 가시면은요, 이렇게 일반 테이블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좀긴 의자들이 있어요.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밤 늦은 시간에 좀 노숙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식당은 여기 올라와서 우측 가시면은 여기 앞에 그 바베큐 플러스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. 앞에서 이제 주문하시고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테이블에서 드시면 됩니다.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. 그 11시가 돼가지고 가격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비싼 편 아닌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런 면 종류하고요. 그리고 이런 뭐빵 같은 그런 메뉴 그리고 이런 고기 이런 덮밥 메뉴들이 있는데 지금은 가격이 조금 비싸졌는데 이따가 11시 전에 오시면은 이 가격보다 좀더싼 가격으로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.